안녕하세요. 드라이브 모드 회사가 OpenC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OpenCV 중에서 엣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제 파일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명령어를 앞에 설치하였으므로 해당 명령어를 그대로 붙여넣어주시면 구글 드라이브 튜토리얼이라는 폴더에 파일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폴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캠테스트랑 그레이테스트 그리고 디어 센트 폴더가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캠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테스트 폴더 안에는 비디오 캡처 부분과 카메라 세팅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를 받아서 그리고 쓰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비디오 정보를 직접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위드와 헤이트 640과 480으로 설정됩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화질이 높아지는 것은 맞는데, 화질이 높아질수록 연산하는 데 시간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640과 480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또 가져온 이미지를 캡처 이미지를 리드를 해서 리턴과 프레임으로 저장해 줍니다. 여기서 프레임이 이제 실제 카메라가 읽은 값으로 이 프레임 값을 test.png로 저장하게 됩니다. 해당 값은 마찬가지로 OpenCV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코드를 한번 구성해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xt.time으로 python3 context.py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보면은 촬영이 진행되었고요. OS로 파일들을 확인해 봅니다. 파일들은 test.png라는 게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test.png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난 시간 했던 SFTP를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이용해서 SFTP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려있었기 때문에 열려주고 그러면 해당 폴더 안에 구글 코럴 튜토리얼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해서 test.png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새로 고침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열어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스트로 촬영을 한뒤 새로 고침하고 그러면은 라즈베리 파이의 케이스를 들고 촬영한 사진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옆에 보면은 그레이테스트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해당 그레이테스트 파일은 위쪽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밑에 프레임 언더바 그레이라는 새로운 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레이스케일과 회색조로 변경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카메라 촬영 테스트했고 회색,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테스트할 때 RGB 혹은 뭐 HSD 등 색깔을 가진 값들도 있지만 옛날 흑백 카메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컬러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바꾸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들이 그레이테스트용에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다시 그레이테스트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면 아까 빨간색이었던 여기서 빨간색이었던 해당 이미지가 여기서는 이렇게 흑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엣지 디텍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디텍션에는 크게 소벨, 라플라시안, 케니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먼저 소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벨 엣지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도함수를 사용합니다. 라플라시안 연산을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의 그래디언트가 왕복감들을 다 찾아내는데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특정 구간을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길게
갑자기 바뀌는 구간인데 이 부분들을 전부 찾아냅니다. 해당 부분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대해서 각각 검출하고 이 변화를 합해서 엣지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엣지 폴더로 이동해줍니다. 안에 보면 엣지 포별.py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해보면은 먼저 샘플 폴더로 샘플을 가져오고 해당 폴더 안에 있는 테스트 이미지를 이미지 리드로 함수로 가져옵니다. 여기서 frame 함수 똑같이 사용하였는데요. 이 frame을 테스트 이미지로 사용하였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에 앞서 캠 테스트 같은 걸 사용했던 촬영한 프레임으로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해당 프레임을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해서 연산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각각 X와 Y에 대해서 검출을 합니다. 소별 오리진을 이용해서 3x3 안에서 0.25에서 검출한 인지 수가 X랑 똑같이 3x4, 1과 0은 1,0에는 가로 방향, 0,1은 세로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XY에 대해서 각각 검출하고 밑에서 X와 1, X를 1 가진 치, Y를 가진 치로 해서 두 개를 각각 합하여 이미지 넘버와 소배를 만듭니다. 여기서 만든 소배 이미지를 인풋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처음 가져왔던 프레임을 이렇게 인풋.png로 저장을 해주었고요. 소별 이미지는 소별.png로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cense3 소별 해서 보면은 처음에는 두개 파일이 생성되었는데요. input.png와 소별.png가 생성되었습니다. 각각 어떤 파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엣지를 이동해서 새로 오픈해주면 먼저 입력된 이미지는 유명한 이미지죠. 레나라는 이미지이고요. 이게 입력이 되었고 소별 알고리즘을 거치면 이렇게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로 한번 변환이 되고 그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바뀐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별에서 여기 프레임 하단에 길이 특성 라이트 그레이점 페이지라고 해서 프레임 언더바 그레이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 안해졌네요. 지금 엣지 소변 해주면은 그레이점 페이지가 생성되었고 그레이점 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이 테스트 이미지가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플라시안 엣지 디텍션을 해볼 건데요. 소벨에서 한번더 파생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소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을 한 번만 했는데요. 한번 2분된 거에서 2차 1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 쪽 꺾인 부분이 0으로 되는 이 점이 나올 건데요. 이 부분을 검출을 하게 되는 게 라플라시안 엣지 디텍션입니다. 라플라시안 엣지 디텍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트윈즈 파일이 있는데요. 파이썬3의 엣지 라플라시안. 그러면 라플라시안.png가 생성이 되었고요. 로그인하면 이렇게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벨이랑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까지 해서 한 번에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니 엣지 디텍션이란 것은 가우시안 테이터를 잡으면 제가 하는 건데요. 기본 같은 경우는 소벨 알고리즘과 비슷합니다. 소벨 알고리즘과 비슷한데 상한값과 하한값을 주게 됩니다. 해당 값을 이용해서 만약에 상한보다 높은 경우 그냥 가장자리로 가장자리를 인식하게 되고요.
사람보다 낮을 경우는 그냥 가장자리가 아니다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값 사이가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일 경우에는 기존 값들을 확인해서 상한값보다 높은 득세를 연결된 경우, 그러면은 가장자리라고 인식하는 경우고요. 해당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만약에 주변을 봤는데 전부 다 상한값보다 낮다 혹은 임대값 사이 등만 자기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가장자리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좀더 명확한 차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 득세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수는 생성된 파일을 보면은 k.png가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면 아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뭐가 묶어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패치 디텍션 3개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벨이 제일 처음 있었고요. 라플라시안, 다음으로 톤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좀 뭔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요. 제 노이즈 같은 부분, 여기는 이런 부분 노이즈가 좀 많이 남아있고, 여기서는 좀 사라졌죠. 특히 이쪽 부분 이런 데 보시면은, 혹은 지둥이 보시면은 노이즈가 많이 사라진 걸알수 있고요. 근데 톤까지 넘어오면은 거의 지둥이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임대값으로 조금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캐니의 코드를 보면은 캐니 코드는 간단합니다. 다른 라플라시안 등에 비해서 라플라시안 코드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라플라시안 코드도 소벨에 비해는 간단한데요. 그냥 cv.라플라시안 그리고 이미지를 넣고 케이사이즈를 변경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케이스 사이즈에 따라서 미분이 되므로 따라서 같은 라플라시안이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캔이 보기 전에 이 값을 변경해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로 바꾸고 발사3에 라플라시안 그러면 똑같은 라플 똑같은 라플라시안인데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값은 3 이상을 사용해줘야 되고요. 3, 5, 7 이렇게 홀수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실로 변경해서 한번더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라플라시안하고 결과를 보면은 4, 3, 5, 그리고 이게 7 했을 때의 결과 값입니다. 거의 인식이 다된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입력 이미지라고 보면은, 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3인 상태랑 다시 캐니로 돌아가서 캐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니는 라플라시안이랑 마찬가지로 하한값은 지금 이 결과값은 하한값 30 그리고 하한값 150으로 이렇게 주었는데요. 이 값은 예를 들어서 하한값만 80 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0으로 올렸을 때 이미지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면 이러면은 크게 차이가 네. 머리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하한값을 맞았던 거고 조금 더 명확한 결과를 주기 위해서 이쪽이 더 줄어든 이유는 하한값이랑 임대값 사이 값이 사라졌고 그 부분 폭이 더 줄었기 때문에 하한값보다 내려가는 게 이쪽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한값을 10 정도로 줄여버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하얀 값을 더 낮췄을 때, 혹은 중간일 때. 이렇게 보면은 하얀 값을 낮췄을 때더 많이 인식되는 걸볼수 있고요. 만약에 제일 많이 인식되는 거는 상한 값을 낮췄을 때일 것입니다. 상한 값을 그대로 30에 또는 100 정도로 쓰게 되면은 그래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좀더 인식이 많이 중간 값보다 인식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랑 살짝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만은 제일 차이 나는 부분은 이쪽 끝부분 원본을 보면 이런 미세한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윤곽을 찾을 거냐에 따라서 사용한 알고리즘, 그리고 만약에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해도 들어가는 파라미터 값들을 변환을 줘서 원하는 결과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복구를 시킨 후 알고리즘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도 3으로 다시 복구시키겠습니다. 소멸은 변화를 딱히 주지 않았으므로 라플라시안이랑 그리고 펜만 다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 조금 쪽 라플라시안이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아까 봤을 때랑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알고리즘들을 비교해보면은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벨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 라플라시아 그다음 케미가 나와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남아있는 부분 또한 소벨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 라플라시아 그다음 케미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본까지 다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 거라면은 이런 캐니보다는 소벨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중간 값을 원하면 라플라시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알고리즘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엣지를 찾을 때 같이 오는 것이 컨투어, 그러니까 윤곽선 찾는 게 나오게 됩니다. 윤곽선 같은 경우는 해당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투어 들어가 보면, 여기까지는 비슷하고, 그 다음, 스레스홀드로 이미지를 바이너리 화시켜줍니다. 이 값은 그레이스케일된, 그러니까 회색도로 변환된 이미지를 흑백 두 가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부분의 값이 170보다, 지금 170인데, 만약에 중간 값은 127 정도, 그러니까 흑백을 0에서 255까지로 표시하기 때문에 해당 값을 해당 프레임의 값이, 해당 픽셀의 값이 127보다 높으면 255로, 그것보다 낮으면 그냥 0으로 바로 변환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CSOLD로 이미지를 바이너리 앞에다 이진화시키고, 이진화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투어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컨투어 PNG를 이용해왔고요. 테스트로 이제 바이너리를 봤는데, 그다음에 블랙, 화이트, 그래서 바이너리화된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프레임을 사용하였는데, 왜냐면 찾은 윤곽선들을 프레임 위에 그대로 그려냈기 때문에 바로 프레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보면은 컨트롤된 PNG와 블랙화이트 PNG가 생성되었고요. 여기서 새로 고침해서 보면 먼저 컨트롤 보면 이 부분을 윤곽선으로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확인했느냐? 블랙은 화이트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된 아까 그레이스케일된 이미지를 보면은 원본 이미지에서 그레이스케일화 되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은 좀더 120치보다 높고 어떤 부분은 120치보다 낮아서 이렇게 검은색 흰색 섞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진 부분들이 특히 이런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 머리 쪽에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백 이 나눔에 따라서 이런 파란 점들, 파란 점들이 윤곽선을 찾았을 때 배수된 도구입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만약에 여기 스레스홀드의 값을 좀 변화를 줘서 150 정도, 좀더 유의미하게 200 정도로 변환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을 주고 다시 확인을 했을 때는 네,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600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투어 연산도 지금 레이스테이블만 활용했는데요. 이렇게 컨투어 연산까지 해서 엑스비를 찾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그런 컨투어 연산 외에 하이캐스케이블 같은 걸 이용해서 물체를 인식하거나 사람 얼굴 인식하기 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